안녕하세요. 밤비TV 밤비씨입니다. 오늘은 베이직 19 전기 레인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네. 저는 스타필드 안성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개봉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아, 이거 누르면 전원 켜지는 거네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5단계, 6단계, 7단계. 오, 뜨거워요. 네. 이것도 트레이더스에서 산 인덕션 전용 팬인데요. 그럼 이제 고기를 넣어보죠. 열기가 따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넣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열기가 아직 약하네요. 제가 1단계로 해서 그런데 한 3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1분이 지났는데 아직 렌즈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리도 납니다. 뭔가 데워지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보셔야겠네요. 여기, 와, 열기가 완전 강렬한데요. 보였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제 익기 시작하네요. 한 3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온도를 풀로 하진 않았고, 조금 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린 것 같은데, 1로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한 4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7 정도로 올렸습니다.